유니클로 감사제, 그리고 무니클로 무신사 스탠다드 감사제죠. 그것까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여러분들의 살 만한 것들 콕콕 찍어 보도록 할게요. 1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저는 히트텍 잘 입긴 하거든. 니트 이너 같은 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히트텍 괜찮아요. 단 뭐다? 브이넥은 사는 거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브이넥은 사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라운드가 제일 무난하겠죠? 막 엄청 싸진 않거든? 그래도 15,000원이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살 만한 가격대인 것 같으니까 겨울에 바지 뭐 입어요? 겨울에 어떤 슬랙스 입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을에 입던 슬랙스에다가 이런 히트텍 레깅스 신으면 돼. 굳이 유니클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히트텍으로 나오는 그냥 이런 레깅스 신으면 돼. 타이즈.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은 겨울 바지 따로 안 사도 되겠죠? 따로 살 필요도 없어. 울트라 라이트 다운 49,900원에서 만원 안에서 39,900원이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리뷰도 해드렸죠. 뭔가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없거든. 아, 이거 싸다. 이거 득템이다. 강추예요, 여러분. 이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똑딱이로 브이넥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패딩 베스트 컨텐츠 할 건데 뭐 나쁘진 않아요. 39,900원이면은 사실 분들은 사도 돼. 립터틀 스웨터 아하, 이렇게 뭔가 골찌가 들어가는 것도 별로고 한번 접어서 넣는 것도 되게 별로. 이것도 더 별로입니다. 히트텍 스트레치 슬림피트 팬츠. 제가 아까 말했었죠? 굳이 겨울바지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하, 히트텍 니트캡. 여러분들이 비니 물어보는데 코달스 비니는 어떻다? 코달스 비니는 안 됩니다. 목도리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14,900원이면은 그냥 그래요. 엄청 개좋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겨울에 둘를 목도리로 그냥 그래. 나쁘지 않아. 그냥 딱그 느낌이야.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니트 짜임이라서 좀 살짝 아메카지 그런 식으로 입는 분들한테는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도리 사실 거면 이게 더 낫습니다. 남친족 사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나아요. 무니클로라고 불리는 무신사 유니클로, 그러니까 무신사 스탠다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무신사 스탠다드 코트 이거 괜찮아. 이거 카멜 코트 없는 사람 사도 좋아요. 제가 리뷰도 했었거든. 그냥 퀄리티 좋아, 무난해. ML 사이즈 있고 11만 원이면 충분히 살 만한 가격이거든. 그래서 카멜 코트 사실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말했었죠? 이런 식으로 소매 길게 나오는 건다 별로고, 더군다나 이렇게 목에다가 블루존 카라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별로입니다. 긴팔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진 않는데 그냥 뭐 남친용으로 코트에 입으실 분들은 긴팔은 다 별로입니다. 그리고 블랙프루프 이것도 아메카지 입는 분들한테만 괜찮아요. 아메카지 안 입는다? 그럼 이건 찾아서 보면 안 돼요. 코듀로이 네이비 팬츠 뭐 그냥 그래요. 이건 솔직히 뭐 굳이 살 만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나왔다. 29,000원이면은 괜찮은데? 제가 그리고 카페 후기를 봤거든? 경량 패딩 조끼 비교, 무텐다드랑 유니클로 비교한 게 있어요. 이분의 말로 따르면은 무신사 스탠다드 거는 좀 빵빵하대. 두꺼워서 더 따뜻한 느낌이 있고 유니클로는 좀 얇대요. 그래서 그두 개를 참고해서 빵빵이 좋다는 하시는 분들은 무신사 스탠다드. 좀 얇아서 옷에 좀 옷태를 망치는 게 싫다. 그런 식 분들은 유니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패딩 베스트는 29,500원이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가 싸긴 한데 사람들이 보풀이 많이 난대. 그래서 그냥 뭐 오래 입을 생각 아니신 분들한테는 그냥 뭐 나쁘진 않아요.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는 그렇게 막 엄청 개꿀템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컨셉원이니 가성비는 진짜 좋게 나오고 퀄리티도 더 좋다고 하니까. 패턴이 다 다르다. 제가 패턴 예쁜 거를 찝어줄까? 패딩 조끼는 일단 1번 이거죠? 2번 이거죠? 일단 패딩 조끼 사실 분들은 세로로 된 거는 별로. 세로로 된 거는 굉장히 좀 뭔가 일반 남친용 입는 분들한테는 좀 별로고 아메카지 입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세로 패턴이 더 나아요. 근데 일반적인 남친용 입는 분들한테는 세로 패턴보다는 이렇게 가로 패턴이 나아요. 캐시미어 블렌드 머플러 27,600원? 아, 그냥 그렇다. 근데 막 엄청 쩐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기본 목도리인데 캐시미어가 함유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느낌의 머플러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지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무신사 스탠다드 감사 세일 한다고 이거 바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사세요. 요거는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와다다다 사고 그럴만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거밖에 없다고? 검정 양말이랑 흰 양말밖에 없습니다. 요거 요거 팩 이거 5팩짜리 있네. 사이좋게 검정색 흰색짜리 있네요. 그래서 검정 양말 흰 양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사 요거 양말 사실 분들은 이렇게 두 개 사면 될 것 같고요. 빤스도 이거 구독자분들이 구매 많이 했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하거든? 가성비 되게 좋다고 하니까 마침 빤스가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싼 맛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겨울 바지로 타이즈 사서 입으라고 했잖아. 이거 타이즈 핏이 너무 별로야. 타이즈 입을 때 속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겉에 바지 핏 이상해지거든? 완전 딱 맞게 입어야 돼 타이즈는. 아! 누가 무신사 우산 괜찮다고 해서 봤거든?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유니클로 감사제랑 무신사 스탠다드 감사제를 봤는데 유니클로에서 살만한 거는 그냥 히트텍 상하이. 히트텍은 진짜 괜찮거든? 저도 히트텍은 유니클로 입고 입어서 히트텍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패딩 베스트도 뭐 39,000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한테는 괜찮아요. 퀄리티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좀 얇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가 만원 싸! 만원 싸고 쿠폰이라던가 적립금이 적용이 되죠? 유니클로보다 조금 더 빵빵하대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아우터핏이 좀 망가져도 되니까 극한의 따뜻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신사 스탠다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브이넥으로 우선 이렇게 빤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성비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양말, 빤스 이런 것들 뭐 필요하신 분들 사세요. 딱 그게 결론이에요. 컨텐츠 사면서 이거 쩐다 꼭 사요 이런 거는 딱히 없었으니까 무신사 감사대도 그렇고 유니클로도 그렇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